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좀 많네요. 하락 3명, 그리고 상승장 1명, 부합권 1명입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JVM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한국항공우주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 SDI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백화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중공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 나와 계십니까? 김태성 이사님. 네. 아, 김태현 대리님이 연결되어 계시는군요. 김태현 대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장이 일단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시장 바닥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강한 매수가 들었습니다. 3일 연속으로 코스피에. 근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은 또 숏 포지션이어서 방향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한 단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큰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의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었지만은 지금 그 반등을 논하기에 뭐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역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뭐 강한 뭐 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뭐 역별 추세, 그러니까 뭐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역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키워드는 여전히 뭐 연착륙이라든가 충격 완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뭐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하락에 대한 키워드가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반등을 주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누가 봐도 지금 뭐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막 공격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오랫동안 좀 다져주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최소 이제 3개월 이상의 그런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그 바닥 신호가 나와줘야 그런 기간 조정이 나와줘야 이제 뭐 안정적으로 좀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환율 안정이라든가 외국인의 주식,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그런 수급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3개월 정도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JVM이라는 종목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JVM은 이제 한미약품 그룹에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병원 약국의 조제 약품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기와 시스템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의료에 따른 비대면 의약품 처방 조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사 영업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약국 근무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서 의약품 자동 조제 장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 개발에 이제 약사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쪽 코로나19 관련된 그 인력으로 전망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의약품 포장 방식이 병에서 파우치 형태로 바뀌는 추세이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제조되고 있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 병으로 이제 제공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이제 파우치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제 공정형 약국에서 동사의 제품이
공사 제품 도입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또 이제 국내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 가격이 인상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소모품 가격도 인상하면서 매출 상승과 수익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6월부터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제 기관이 8거래를 연속 매수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탄탄하게 주가가 좀 받쳐주고 있다. 이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최근에는 하락 추세선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골든크로스 신호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박스권 상단 22,000원 라인인데 이번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의 수혜가 예상되는 JVM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김태성 이사 연결해서 오늘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자, 네. 코스피가 2,37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이 오늘은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이제 후약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 미국의 애플 기업에서 고용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뤄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좀 타격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녹록지 못할 것 같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상승한 거 대비하면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조정이 나올 때 혹은 쉬어갈 때 굉장히 저는 잘 쉬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뭐 2% 넘게 뭐 3% 가깝게 조정이 나오면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또 투심이 위축이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정말 잘 쉬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종목별 장세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플레이보다는 어느 정도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플레이를 했을 때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시장은요. 원달러 환율이 더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고 또 그 빌미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혹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잘 쉬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달러 환율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또 오랜만에 반응을 좀 해줬던 쪽이 뭐 어제는 뭐 안 올라온 종목이 거의 없었죠. 안 올라온 섹터가 굉장히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시장이 강했었던 상황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조선 쪽은 여전히 체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됐었던 것은 이제 판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후판, 그러니까 철강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을 판가 전이하지 못하면 조선사들은 배를 만들면서 계속 손해가 축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일단 다수의 조선사들이 이 후판 가격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이 후판 가격 혹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견고한 수주를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조선 관련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배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일단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수주가 좀 급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있고 또 이제 LNG선, LPG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하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좀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 LNG, LPG가 대체 에너지 관련 이 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발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만 판가 전이를 잘한다 했을 경우 제가 이제 탑픽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지만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고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혹은 조선기자재까지도
현재 위치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수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개별 섹터에 조금 더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현대중공업 뭐 어제 올라왔고 오늘 지수가 밀림에 따라서 잠시 이제 이 음봉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음봉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트레이딩을 공략을 해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의견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탑픽으로 현대중공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